스승님, 경매로 집을 구입해서 살 경우 안 좋은 기운이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. 그럼에도 경매로 집을 구입하게 될 경우에는 어떤 점을 가장 유의해야 될까요? 여기 계신 분들 경매로 집 사고 싶은 분들도 있죠? 왜냐면 경매로 사면 싸니까, 그죠? 근데 이제 우리가 경매라는 걸 다르게 알아야 됩니다. 경매는 신제품입니까? 중고품입니까? 그죠?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여기 계신 분들은 경매를 너무 좋아하지 마십시오. 경매는 말 그대로 중고품입니다. 남들이 망해서 버렸든, 부동하나서 버렸든, 아니면 그 사람이 이렇게 질량이 모자라서 버렸든, 중고품으로 버려진 물건이에요. 그렇기 때문에 경매는 대체적으로 물건이 탁한 기운을 지니고 있어요. 그래서 경매 물건 보러 다니면 70%는 풍수적으로 안 좋거나, 대문이 잘못 났거나, 건물이 잘못 지어졌거나, 이런 경우가 70%입니다. 그리고 나머지 30%는 어떤 경우냐? 그 질량이 모자란 사람이 그 물건을 탐내서 운영하다가 망한 겁니다. 그러니까 그 사람은 주인 자격이 없는데, 욕심으로 그 빌딩을 샀든 집을 샀든 욕심으로 산 겁니다. 주인 자격이 없는데. 그러니까 주인 자격이 없는 사람이 그 물건을 가지니까 주인 찾아가려고 그 사람을 망하게 한 거죠. 왜? 새로운 주인을 만나려고 그 물건이. 당신은 나한테 자격 없어. 그러니까 나는 다른 주인을 모실 거야. 그러니까 당신은 나한테 떠나가야 되기 때문에 억지로라도 떠나가게 만드는 거죠. 그게 바로 경매입니다. 그래서 그 70%는 그 풍수가 안 좋든 건물이 잘못 지어졌든 집이 구조가 잘못됐든 이런 이유에서 중고품으로 나온 것이고 30%는 주인 자격 없는 사람이 주인이 됐기 때문에 그 터주신께서 작업을 해서 내쫓고 새로운 주인을 맞이하려고 하는 것입니다. 그런데 다행히도 경매하는 사람이 30%의 물건을 잡게 되면 내가 주인 자격이 있으면 가능한 거죠. 왜 내가 새 주인이 되니까. 이30% 들어가는 물건은 내가 주인 자격만 있으면 내 것이 되는 거예요. 근데 내가 주인 자격이 없을 때는 또 문제가 생기는 거죠. 근데 내가 진정으로 능력을 갖추고 힘을 갖추고 내 어떤 기운이 좋아서 이 물건을 차지할 때는 경매로 내가 이 물건을 차지하더라도 괜찮다. 왜? 내가 새 주인이 될수 있는 자격이 있기 때문에. 그래서 경매 물건들은 70%가 좋지 않고 30%만이 그나마 괜찮다. 그래서 경매를 잡을 때는 진심으로 내가 이 물건의 주인이 될수 있는 자격이 있는지를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돼요. 그리고 내가 자격이 된다 싶을 때는 그 물건을 잡아도 된다. 그리고 잡게 되면 그 물건을 내가 잘 쓰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. 그래야 내가 주인 자격으로서 그 성주신이 나를 받아주게 되며 그 물건이 내게 되게끔 작용을 한다. 근데 내가 물건을 싸게 얻었다고 자격도 없으면서 막 만용을 부리고 이 뭐라 그럴까 운용을 잘못하게 되면 그 성주신이 또 떠나가게 돼요. 다른 주인을 찾기 위해서 이 사람을 또 경매치게 됩니다. 그러니까 경매로 넘어가게끔 함정을 파놓지요. 그래서 이 경매 물건은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건 중고 물건이다.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좋아할 것도 아니며 함부로 탐낼 것도 아니다. 정말 신중하게 선택해야 될 물건이라고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. 그리고 또 하나 덧붙여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파트 경매를 해서 내가 그 집에 입주를 하고자 할때 조심하셔야 돼요. 아까 말한 대로 70%에 해당되는 경우라면 나도 들어가서 고초를 겪습니다. 근데 만약에 30%에 해당되는 경우라면 아까 얘기했죠.
주인이 아니라서 보낸 경우, 그런 경우 30%에 해당되는 경우는 내가 새 주인의 자격이 있다면 그 집에 들어가 살 수 있어요. 근데 만일에 70%에 해당될 경우 그 집에 들어가면 나 또한 어려워지기 때문에 내가 경매를 했을 때 아파트인 경우, 주택인 경우 경매에서 내가 살려는 욕심을 갖는 건 현명하지 못하다. 경매를 받았을 때는 그 물건을 잘 관리해서 내가 좋은 인연에 의해서 판다든가 좋은 인연한테 전세를 준다든가 이런 식으로 기운을 다스리는 게 좋지, 내가 무턱대고 쑥 들어가서 산다면 이건 매우 위험한 짓이 돼요. 근데 누군가 전세를 준다든가 아니면 판다든가 해서 기운을 다스리게 되면 한 텀이 지나가게 되면 기운이 다스려지면서 이게 좋은 물건이 될 수 있어요. 예, 기운이 다스려지면서. 그렇기 때문에 경매를 해서 내가 섬뜩 들어가서 그 집에 함부로 사는 게 아니다. 그리고 만약에 들어가서 살 거라면 이 집이 30%에 해당되는지 70%에 해당되는지를 분명히 살펴야 된다. 그걸 살피려면 우리처럼 전문가한테 상담을 한다든가 아니면 이렇게 풍수지리사를 모셔서 판단을 한다든가 아니면 내가 그 기운하고 채널이 잘 맞는지 내 자신을 잘 살핀다든가 이런 노력을 해가지고 선택을 해야지 함부로 싼 물건이라고 선택했다가는 코 깨진다 이 뜻입니다. 그래서 우리가 경매라는 것은 바르게 알고 해야 득이 되지 바르게 모르고 했을 때는 오히려 중고품을 내가 얻는 것이 되며 그 중고품은 나한테 말썽을 부리게 되며 마치 중고차가 말썽 부리듯이 나를 힘들게 할 수가 있다. 또한 내가 자꾸 중고를 탐내고 경매를 탐내게 되면 내 마인드나 내 기운이 떨어질 염려가 있어요.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내가 중고를 탐내고 그 경매를 많이 탐내다 보면 내 맑은 기운이 탁한 기운으로 떨어질 염려가 있다. 왜 그러냐? 예, 잘 보세요. 자동차도 중고를 늘 좋아하는 분은 중고만 눈에 보여요. 그리고 새 차를 좋아하는 분은 늘 새 차만 보이고. 그러니까 늘 경매만 탐내는 사람은 경매 물건만 보인다니까. 그럼 내 마인드나 내 사고가 자꾸 중고품으로 떨어지는 겁니다. 그래서 내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경매가 무조건 나쁘다 이 소리가 아니에요. 내 마인드나 내 질량이 자꾸 중고품으로 떨어져서는 안 된다. 내가 능력이 있고 내가 빠르게 살 수 있는 조건이 될 때는 내가 정정당당하게 돈을 주고 새 물건을 사려는 그런 의식을 갖는 게 더 중요하다 이 뜻입니다. 그리고 부득이 내 형편이 모자라서 싼 값으로 물건을 이렇게 경매로 얻고 싶다면 내가 바른 관념으로서 바르게 그 물건을 살피고 내가 자격이 되는지 이걸 잘 살펴서 경매를 해서 그 경매를 낙찰이 되면 내가 이걸 감사하게 잘 쓰겠습니다. 하늘에 구하고 그리고 이 경매로 산 물건을 내가 만인을 위해 득되게 쓰고 제 자신을 위해서도 보람있게 거룩하게 잘 쓰겠습니다. 이렇게 구하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노력을 할 때 큰 탈이 없지 이 경매했다고 뭐 싼 거 얻었다고 기분 좋다고 이렇게 방종하는 마음을 갖게 되면 그 기운은 탁한 에너지이기 때문에 탁한 기운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 뜻입니다.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경매를 꼭 하고 싶거나 내 형편상 경매를 해야 될 경우가 있어요. 그럴 경우에는 항상 내가 이 물건이 70%인지 30%인지 이런 걸 살필 줄도 알아야 되고 또 얻었을 때 잘 그 기운을 다스릴 줄도 알아야 되고 또 이 물건을 얻었을 때는 싼 걸 얻었다고 기분 좋아할 게 아니라 하늘이 주신 인연이니까 이걸 바르게 잘 쓰겠습니다. 기도하는 마음으로 노력을 할 때 큰 탈이 없다 이 뜻입니다. 이해가 되시죠? 네.